선교사는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다른 데서 예배 중이신데 여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 함께해요 지금. 에, 제가 그 캐녀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처음에는 티칭 사역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사역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역 현황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메인 사역이고요, 우파 바이블 칼리지에서 교사역하는, 그다음에 이 신학생들과 함께 그 나이로비 주변에 그 많은 이제 슬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제가 보니까 그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시티 카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저기 종이 판자로 처음에 짓고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살기 시작했다는데 그 마을을 가 보니까 다른 마을하고 이게 보면 형편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럼으로 알려져 있는 키베라도 전기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리고 땅도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땅을 소유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참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는 신학생들 데리고 가서 토요일마다 어린이들 모으고 뭐 청소년들 모아서 축구 게임도 하고 또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빵도 나누고 우유도 나누고 어떤 때는 또 죽도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생명수 선교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더와이즈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더와이즈는 저희 사모가, 저희 김선정 선교사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케냐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치원 사역,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작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단법인 한 아프리카 투게더 이 사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또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겟세마네 신학교와 함께 도움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모파 바이블 칼리지 사역을 보면 저희 학생들하고 한번 이거 한 수업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도와 제자도 에 관한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학생들이 그 동부아프리카 지역에 남수단이라든지 또 탄자니아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루안다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키워서 보내면 이제 그쪽에도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모파 바이블 칼리지는 1932년에 미국 선교사회에서 이제 시작된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신학생들이 이제는 케냐의 주요 교단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장담성 같이 그 케냐 주요 교단의 하나로 됐는데 어쨌든 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한 80여 명이 되는데. 그렇지만 꾸준히 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목회자 또 로컬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교도소의 교목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크리스찬 카운셀러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교육 시간이에요. 김선중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독교 교육 시간이죠. 이건 우리 이제 교수들 몇 분하고 또 이사진들 같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이제 그 몬바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미션 트립을 갔어요. 제가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뭐 갑자기 이제 그 전도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 무슬림에 관한 전도학은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처음에 가자마자 그걸 가르치라는 그 배정에서 그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무슬림 전도학은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 어디냐면 무슬림 지역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동안 이제 기독교와 회교의 갈등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곳이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었어요. 폴충이들이 왔었고 또 영국인들도 왔었고 또 아랍 사람들도 왔었고 그 몬바사 그 지역은 열강들의 주변 국가들의 점령지였던 곳이죠. 그러면서 회교가 전파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 99%가 회교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로컬 선교사로서 선교사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앞에다 교회를 쳤어요. 왜냐면 저기 문제가 생기면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경찰서는 어쨌든 간에 케냐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 앞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후원받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서 미션 출입으로 가서 정말 그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전도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미션 출입은 우리 학생들이 계속 기대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3-4년 동안 못했죠. 3년 동안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잠잠하게 지면 학생들이 또 이 부분을 또 원하는 그런 분야가 되기도 해요. 슬럼의 생명수 선교교회 사역.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슬럼의 그 지역에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토요 미니스트리로 우리 실상대로 데려와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토요 사역을. 여기도 거의 한 뭐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얘기도 종종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이 여기다 이제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지역인데 물값이 너무 비싸요. 50실링, 20리터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50실링이 좀 많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물차가 와서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분들에게 참 물을 넣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도 지역 그 지방 수도를 갖다 일로 연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 여기서 소금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좀 돈 안 들고 나중에 처음에 돈만 들고 나중에는 돈 안 드는 방법이라서 좋은데 소금물이 나오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집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국을 이제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됐어요. 네, 그런 동시에 시작하게 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리빙 워터 미니스트리, 리빙 워터 미션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쳤죠. 초기에 개척 멤버로 함께한 분들이에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텐트 교회인데 텐트 교회 이전에 이 주변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큰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홀을 빌었어요. 물론 거기는 깨끗하고 좋죠. 제 마음속에 그래도 슬럼에 사는 분들한테 이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분이 이 게스트하우스 임대 비용을 2.5배로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그 슬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죠. 근데 그 슬럼 안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은 아닌데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은 정부냐 아니면 타이틀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땅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30년 넘게 거주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아직 지금 그 논쟁거리예요. 뭐 우리나라도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저 지방에 가 어디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한 그 땅을 이제 얻게 돼가지고 빌리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됐어요. 천막을 치게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천막을 주일날 아침에 쳤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 끝나면 다시 걷어가지고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넣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또 한 1년 정도 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이렇게 또 생일 축하 잔치라든지 성탄 잔치 때 이렇게 모임을 갖고 했었죠. 이런 이거는 이제 걸스 캠프라고 해가지고 케냐의 여자애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뭐 누가 국제적 조사인 거 얘기하면 아프리카 여자들이 성적으로 발달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서구인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살짜리에도 임신을 하더라고요. 10살짜리에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엄마와 딸을 봤는데 별로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20대고 딸은 10대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스트릿걸이었을 때 임신을 해서 10살 때 애를 낳은 거예요. 10살 때. 그러니까 애가 16살인데 엄마가 26살이죠. 그렇게 있을 봤는데 그래서 10살 때부터 우리가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에이즈라든지 HIV 인펙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10살만 되면 이제 10살부터 걸스 캠프 19살까지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집중교육을 시키죠.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란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얘네들이 겪는 그 경험이라는 거는 뭐 요만한 뭐 집안에서 엄마하고 뭐 딸 살고 또 애들 살고 또 어떤 경우 아버지가 살긴 하는데 이 아버지는 대부분이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는 이런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들도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아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엄마는 엄마는 하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뭐 집안이 싸우고 깨지고 이혼하고 그러면은 여자가 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엄마가 생활력이 뭐 어쩔 수 없는 생활력이 강해지는 거죠. 뭐 자 애들 키우는 사람은 전부 다 엄마예요. 남자가 애들 키우는 거 애들 키우는 일 겨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슬람에 보니까 그 남자들은 또 도박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또 알코올 에딕션이 이런데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그래서 참 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돼 자기 혼자 살 때 그것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대가 반복이 돼요. 엄마의 세대, 할머니의 세대, 엄마의 세대, 손자, 손녀의 세대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세대, 엄마 세대가 똑같아요. 다 가정 깨진 이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는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 여자애는 얘를 모델로 해서 한번 정상적인 가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얘가 결혼할 때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사는 모델을 한번 만들자 해서 지금 한 애를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반복적인 이 뭐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도 제너레이션 커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자애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걸스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케냐는 그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임신하더라고요. 12살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100명 중에 한 명은 학교 다닐 때 임신을 해요. 여자애들이. 근데 슬럼은 그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 슬럼은, 그래서 슬럼에 뭐한 13살, 14살짜리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조금 머리가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는지, 지금 지우더라고, 이제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임신하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두 명한테 그걸 발견했는데 애를 지워버렸더라고. 내가 이제 애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애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뭔가 좀 개척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인드가 생겼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케이스를 쓰면서 발견했는데 지우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교육 계속 해나가려고 해서 우리가 캠프를 청소년 캠프를 1년에 지금 3번 하려고 그래요. 방학이 3학기제거든요. 여기는 2학기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기마다 청소년 캠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양계 사역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혼자서 어떻게 비즈니스 할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제 말씀 교육도 하는데, 참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직업이라는 건 아스카리, 어디냐, 건물이나 학교나 부잣집에서 그 경비 사는 거 있죠? 그 일을 하는 게 최선의 직업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쪽으로 직업을 우리도 기대하고 건면하는데 제가 그 근반에 어느 물류회사를 갔더니 그 물류회사에 한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매니저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역할은 3개월마다 자르는 거래요. 그리고 새 인력을 채용하는 거래요. 야, 너무 그 회사가 그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케냐 법에 3개월 동안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연장해야 될지 그 계약을 아니면 잘라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둔게 그게 3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그 이사 그 매니저가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하도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3개월 써먹고 자르고 그다음에 새 사람을 고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근데 또 회사 입장들 또 자기네들은 또 도둑질 안 당해야 되니까 뭐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물류회사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업 판단하는 게또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어린이들이죠. 우리 토요일에 한번 애들 모이게 해서 뭐 간식을 주고 또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교회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2박 3일 집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프 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우리 루시 목사인데 이제 지난번에 1년 수고하고 이제 우리 제자가 또 다시 바톤 매치해서 키우고 있어요. 어린이 담당을 해서 있던 목사. 근데 어린이들한테 이제 탁구도 이제 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건 이제 우리 지금 교육 목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루완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한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로컬 선교사로 이제 갔었는데 이두 사람이 그 로컬 선교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먹는 게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지역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슬럼 쪽으로 갔어요 우리 부목사 루시의 남편이
르완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연주로 와가지고 그 슬럼에 있는 그 주변에서 집을 얻고 그냥 우리 교회 출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제 교육 좀 담당해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두 사람이 따로따로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서 둘다 르완다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이제 마드와이즈 사역. 우리 신학생들, 여자 신학생들, 또 남자 신학생들의 부인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드와이즈 교육을 했습니다. 거의 뭐한뭐 4박 5일 정도 하죠, 이거. 그래서 마드와이즈 교육을 합니다. 이런 또 이제 동영상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업 끝난 다음에 며칠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면류관을 다 씌워줘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 상징적인 그런 걸 위해서 다 각자 우리 하나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슬럼의 여자들도 한번 그 우리 신학대학에 초청을 해서 마다워즈 훈련을 한 다음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본당을 지은 건데 작지만 유치원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담을 만들었어요. 두 개로 쪼개려고 그래서 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이 벽이 없었는데 이제 벽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함석교회, 함석. 우리나라 말로 함석이라 해서 옛날에. 여기서 마바띠라고 하는데요, 걔네는. 이건 이제 우리 교육관이에요.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교육관 컨테이너. 아이들 이제 안에서 교육을 했죠. 2층은 우리가 이제 부목사 사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새로 유치원,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또 교실 하나를 쳤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실 3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 집들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캐나다 정부가 최근에 그 유치원 졸업을 해야지만 초등학교 올라가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그 수화 인력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못 들어가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겠다.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슬럼에서 돈 없어서 유치원 가지 못한 애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이 참 중요하다. 애들 그래도 올라가기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또 여기 지금 그 여학생들, 청소년들이죠. 애를 데리고 있고 자기가 낳은 애들 데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 아프리카 투게더 사단법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물 떠오는 거죠. 멀리서 물 떠오는 거. 이 아이들을 1대1 좀 이렇게 커넥션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뭐 저기 컴패션이라든지 어디냐 그 기아 대책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제가 이 슬럼을 보여주고 이 단체를 초청해서 여기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라리 내가 이걸 좀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데 우리 교회 한 100명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 다음에 우리 슬럼 전체 한 200명 되는 어린이 청소년들 좀 커넥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남자애들 모아가지고 풋볼 바이블 캠프를 했어요. 아이들 남자애들은 풋볼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이 케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청소년 특별히 또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그냥 이렇게 몸 움직이는 음악이 나오면 몸 움직이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달란트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언어의 능력, 또 음악에 대한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언어는 얘네들이 이제 처음 태어나자마자 자기들 하는 게 부족어였어요, 옛날에. 그렇죠? 부족어. 집안의 사람들 50개 부족, 52개 부족이 각각 다른 부족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얘네들이 응아하고 태어나면 부족어를 배워, 집에서요. 그다음에 좀 나오면 이제 동네에서는 스와힐리를 배워요. 스와힐리. 또 이제 장사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스와힐리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 인간의 그 두뇌가 11살 이전에 3개 국어 하면 3개 국어 다 학습이 돼요. 자연스럽게. 11살 이후부터 배우면 이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고생을 좀 하죠. 그러니까 11살 이전에는 몇개 국어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뇌 구조 속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케냐 애들이 학교를 가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재가 다 영어예요. 영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토플 성적이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토플 성적하고 케냐 사람들 평균 케냐 토플 성적 보면 케냐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는 죽어라고 영어 하잖아요. 그 유치원부터 배우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거죠. 돈 많이 안 들이고 그 대신 우리나라 모든 교육 시스템이 영어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럼 또 대난리겠죠. 또 한국어는 어디냐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장단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영어로 다 배우고 스와힐리어가 영어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식으로 그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부터 1학년부터 스와힐리어 배워요. 2개 국어를 하는 거죠. 공식 언어로서. 그래서 공식 문서에 보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지만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지금 40대 초반까지는 영어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좀 편한 면도 있죠. 근데 이제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족어 내지는 또 스와힐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럼 사역을 할때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그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를 통해서 이제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죠. 하지만 이제 세대가 갈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영어가 주된 언어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프랑스권에 있는 그 나라들도 영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케냐에서 영어 교육을 잘 받은 애들이 그런 프랑스권 나라에 가서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케냐 애들이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할줄 아니까 프랑스권 국가에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영어 교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 선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애들 선교사 키우면 영어를 티칭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금 위클리프 선교 여러분들 아시죠? 부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인데 그런 선교회가 지금 최근에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전 국가가 저 영어로 다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고집하는 국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영어로 그걸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프 선교회는 위기죠. 이제 부족어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유클리프 선교회가 했던 부족어로의 성경 번역의 의미가 퇴색해 갈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에요. 이제 우리 교육관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 토요일 날 모여서 교육하고 또 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먹을 거 함께 나눠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토요 집회했을 때 외부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 먹을 거, 또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제가 사단법인 한 아프리카 투게더에 창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기존 큰 단체는 너무 기존으로 해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어렵고 좀 힘든 지역에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렇구나. 제가 한 단체가 한 데 내가 가봤는데, 뭐,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한 어려운 사람은 10%나 20%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그런 데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서구나,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모르죠. 그냥 아프리카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여기도 많은 마을들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좀 더,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데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데 되고, 아,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데 가서, 걔네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아프리카 투게더는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겟세마네 신학교에 가서 함께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왕 오셨으면 혹시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 사인도 해주시면 기도 회원으로 일단 다 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외교부에 이 저 신청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회원들도 그리고 기본 원칙은 기도와 재정에 대한 기본 원칙. 그래서 1대1 후원으로 주로 이제 커넥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개인 후원하는 돈들 뭐 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지 뭐 기상의 돈은 100% 현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침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현지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등록금을 우리가 내주고 또 우리 학용품도 제공하고 또 아이들한테 토요일 모임에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 생존의 생존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법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존의 스킬을 이미 얘네들은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니까. 근데 학교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만 받아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후원들은 이제 기도 회원들 기도 제목을 전달받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개인 회원으로서 정기 후원 회원들 매달 만 원이면 그 유치부 애들 죽을 먹일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죽을 조금씩 애들 찾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3만 원 정도 매월 되면 걔네들 등록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또 교육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전문대학, 초급대학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을 하면 걔네들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부 학용품, 이제 고등학교는 일부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걔네들 뭐 교복을 해달라, 뭐 신발을 사야 된다, 어떤 애들은 교통비를 해달라,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사실 5만 원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데 조정을 해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연말 정산할 때 그 개인 기부금 같은 경우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좀 혜택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으로서의 이제 투게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제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뭐 이런 자리 때문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참고로 우리가 제가 7년 전에 여기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우리가 뭘 좀 준비해서 갈까 물어보니까 애들 축구공을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축구공을 한 23개 가져갔는데. 그때 가져갈 때 그때 공항에서도 그 축구공 때문에 뭐 세금을 문의 많이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공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접 가져가지 않고 현지에서 사는 방법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2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공이 하나 이렇게 마련될 수 있고 애들 이렇게 그 티셔츠 하나도 2만 원면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런 적은 돈이라도 한 10만 원만 벌어도 공을 다섯 개나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그 이거 제가 갖고 오진 않았어요. 갖고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 그냥 그거 동의하시는 분들은 명단 하셔서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필 정도 하셔도 돼요. 사인을 그냥 본인 이름 쓰시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지금 연명부가 필요하시고 학교에서 하고 지금 우리 신학교 관계되는 분들 오늘 교회에서 다들 지금 그거 하기로 했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가 안 됐네요. 그 보면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쓰면 돼요. 사인. 예, 그럼, 사인. 그리고 이제 뒤에 사인만 쓰면은 뭐 종이 하나 지금 외교부에서 몇 명이라고 하던가요? 100명 그 주무관청에서? 아 기본 100명 최소한 네, 100명 네, 그래 지역하고 주무관청에 따라서 10명만 모이면 모여서 해서 네. 오늘 요 종이 하나 있죠? 그 저 거기다 주고 카피 그, 종이 아니면 밑에 없으면 거기? 저기 옆에 가서 아 팩스 좀 알려주실래요? 네. 내가 보내드릴게요. 문만 잠깐 열어주시면 팩스 받은 거 뭔 열어주세요? 키가 없어. 아 그래요? 그 종이라 그렇지 그런 종이라 여기 엑셀 나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가지고 네. 보내주면 이름만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고 이러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게 외무 이쪽의 성에 그 사단법인이 돼야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신학교에서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관계되는 오늘 그 교회에서 이리 주세요. 내가 샘플로 하나. 예. 그 선교사님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단체들이 기아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혜택이 끝까지 안 전혀 가요. 안 가나보죠. 아 여기 여기 그 그분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나는 이제 여기 그 극단적인 슬럼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단체를 제가 3년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자기도 하는 기존 사역지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아 대책이나 우리 초록 어린이 재단이나 그 이제 월드 비전이나 이런 구조 시스템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모이긴 하는데 우선은 컴패션 같은 경우는 서정민 목사님이 8대의 원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 이상 운영비를 쓰지 않겠다. 80%는 현지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제가 단체를 설립해서 해보니까 저는 돈을 모으는 쪽으로 플랫폼을 하려다가 그냥 스톱을 했는데 왜냐면 미션펀드.org가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100억 이상을 모으고 있고 교회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던 거를 벌써 이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 같은 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이거든요. 진짜 100억은 우습게 보이는데 거기도 또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럼 이제 월드비전하고 같이